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매운 새우깡을 제일 좋아하고요. 라면 자체도 그 너구리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사실 사람이 먹던 것만 먹어서 저는 네, 그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농심 레드포스의 정글러 피넛 한왕호입니다. 일단 이연패를 깨가지고 연패 지옥에서 연패 늪에서 탈출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에 담원을 잡은 이제 또 불이혼이었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저는 이제 보면서 동선이 막 엄청 특이하다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동선을 했을 때 리스크가 있는데 담원 선수들이 그 부를 오히려 노리려고 해가지고 리스크가 좀 없어진? 원래 그 부가 그런 동선을 하면 이제 담원 쪽에서도 턴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렇게 플레이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담원 쪽에서 오히려 그레이브즈를 레이스에 온 그레이브즈 노리려 해가지고 막 그레이브즈가 오히려 운 좋게 살아가면서 좀 게임이 잘 풀렸다 생각해서 뭐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. 네. 어쨌든 뭐 그런 거랑 별개로 뭐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뭐 물론 상대들이 실수를 해줘서 이긴 부분도 있지만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았고요. 신경 쓰지 않으면서 않고 저는 제 개인적인 실력만 계속 이 유지를 하고 이 개인적인 실력을 지금 폼을 유지하자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서 네,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. 확실히 라인전을 SK가 진짜 빡빡하게 하는구나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저는 엄청 좋게 보고 있고요. 네, 이제 싸움 자체도 어느 정도 다 라인전이 되고 뭔가 반반해서 해야 싸움을 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싸움을 내려면 어쨌든 SK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인전들이 빡빡해가지고 싸움을 아예 낼수 없는 상황도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좀어뭐 특이하다? 네, 특이한 고민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다들 각자 열심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다 포텐셜 높은 선수들이라서 네, 다 열심히 각자 준비하고 있고 네,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는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준식이 형이랑 용준이 형이 있는데 둘다 최근에 잘하고 제가 옛날에 같이 했던 선수들이 지금 다 너무 잘해가지고 LCK에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뭔가 제가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만날 때는 상대로 만나는 거니까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성구랑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성구도 너무 요즘에 잘해가지고 저는 무섭고요. 저 만나기 싫은데 만나고 싶다고 했네요. 저는 아무튼 만나고 싶지 않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면 또 좋은 경기 해가지고 누가 이기든 좀 재밌게 경기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 경기 보는데 너무 뭔가 대회에서 이제 정훈이 형 화면을 보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어쨌든 많은 LPL 팀들이 이번 연도도 그 전력 보강을 많이 했는데 저희 LG도 이제 하긴 했지만, 어쨌든 신인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, 당장 성적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, 아까 LPL 인터뷰에도 올라간다고 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도 될까요? 말할 생각 없어요. 네네. LGD 옛날에 이제 소속, 이제 저랑 같이 뛰었던 마크 선수, CA 선수, 그리고 랑신 선수랑 진짜 저희 뭐 대회 할 때마다 연락 주고받으면서 뭐 힘내라 뭐 대회가 어땠냐 뭐 어디 부분이 아쉬웠냐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계속 대회 날마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LGD에서 생활을 엄청 재밌게 했고 좋은 관계로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그 선수들한테 그리고 또 대회 다잘 했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제가 생각해도 이제 좀 저희가 바라는 부분이나 원하는 부분들 이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그 바로 반영되는 시간도 엄청 저는 빠르다고 생각드리고 편하게 해주시고 뭐 당연히 음식들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또 농심이라는 이제 회사가 스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또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매운 새우깡을 제일 좋아하고요. 라면 자체도 그
그 너구리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사실 사람이 먹던 것만 먹어서 저는 아, 네, 그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. 네, 이번에 어쨌든 많이 응원해주신 끝까지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담원을 잡은 불이온을 이제 또 잡게 된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 다음 경기가 아프리카 프릭스인데 다음 경기도 이겨서 꼭 2연승해서 연승 분위기 꼭 이어나가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응원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